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영양사 우승입니다. 텐션 한 10% 올라왔어요. 저희가 다시 만나서 영양 식단 파티에 대해서 다시 질문, 그 다음에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영양이랑 식단에 대해서는 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너무 많지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저희 채널에서 풀어줄 수 있는 정도만 가볍게 훑는 정도로 제가 물어보고 답변해주는 형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영양이랑 식단 파트예요. 저한테도 식단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시는데,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자유로운 식단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터나 그 다음에 유지어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가이드라인을 한 번 더 분명하게 준 적은 없거든요. 오늘 좀 도움을 받길 바라시면서, 일단은 더 자유로우니까 진짜 자유로우세요. 더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래도 전문가이시니까. 일단 제가 좀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치팅데이라고. 그 단어를 쓰는 일반인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치팅데이의 정의 그리고 선생님의 의견이 좀 궁금해요. 치팅데이라고 하는 거 원래 옛날에 마라톤 하던 선수들이 다이어트 체중 조절을 할 때 먹는 양을 줄였다가 네. 다시 먹는 양을 좀 늘리는? 네. 근데 그 취지는 글리코겐 로딩이에요. 글리코겐 로딩. 카브 로딩 혹은 글리코겐 로딩이라고 하고요. 요새는 이제 좀 정확한 용어로 표기하기 위해서 탄수화물 사이클링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줄였다 늘렸다 네. 줄였다 늘렸다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거의 모든 운동의 가장 주력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다 보니까 그쵸? 탄수화물이 몸에 저장되는 형태는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돼요. 네. 그랬을 때 근육을 움직였을 때 이 글리코겐을 쓰는 건데, 사람이 아무리 식단을 좀 잘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시합을 뛰거나 네. 아니면은 뭐 다이어트를 하거나 하면 먹는 양이 줄어들고 부족하죠. 그다음에 운동량이 늘어나고 네. 이러다 보니까 탄수화물 글리코겐 저장된 게 조금씩 고갈이 나요. 네. 그러면 이 고갈이 나면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좀 채우고 다시 좀 줄었다가 다시 채우고 이렇게 하는 방식. 네. 혹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일부러 탄수화물을 좀 적게 저탄을 하다가 글리코겐이 고갈이 나는 상태에서 계속 오래 있으면 네. 몸에서 퍼포먼스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글리코겐이 적으니까 내 글리코겐 원래 이만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내 글리코겐인가 보다라고 하면 글리코겐을 몸 안에 근육 속에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후김수 잠깐 글리코겐을 많이 넣어서 너 원래 네. 글리코겐 이만큼이고 넌 이거 갖다 힘을 쓰는 사람이야, 퍼포먼스를 이만큼 발휘하는 사람이야 라고 속이는 방법인데 네. 그게 일반적인 분들의 다이어트로 오면서 네. 일반인 분들이 잘못한 건지 트레이너들이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설명을 누가 잘못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이어트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은 마음껏 먹어도 돼. 그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충분히 하는 사람들이 운동할 때 필요한 그런 글리코겐에 대해서 충전을 하기 위해서 치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건데, 절대 다이어터가 하는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먹는 단백질, 지방 상관없이 막 이렇게 집어넣는 게 절대 치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폭식과 과식 아닌가요? 그렇죠. 보상이죠, 보상. 보상형 폭식이라서 사실 그게 여러분의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심지어 전문적으로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오늘 나 치팅데이, 저는 치팅데이가 뭐 몇 일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기원 자체의 단어가 이 뜻이 아니기 때문에 좀 사용하는 거에서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어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네. 본인들이 다이어트 했을 때 곡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쵸.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신다면 따라 하시는 분들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어 없이 먹게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진짜 말짱 도루묵이 될 수 네. 있고 오히려 그게 다이어트에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그러면 하루 폭식을 하고 일주일 동안 그 폭식한 걸 빼고 이건 절대 다이어트 사이클이 아니죠? 좋지 못하죠. 그쵸? 다이어트는 실제는 될 거예요. 왜냐면 네. 일주일에 줄인 만큼 네. 더 많이 먹기가 쉽지는 않은데 근데 계속 그게 심리적인 보상을 네. 계속 자극을 해버리니까 좀 위험해질 처음에 막 한 달, 두 달 만에 그러다가 네. 뭐 2주, 1주, 이제 매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좀 경각심을 느낄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탄수화물이 우리나라만 좀 집착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리고 탄수화물 하면 살찌는 거, 나쁜 거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까지 인식이 됐는지 좀 모르겠거든요. 탄수화물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또 무탄수나 저탄수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한테 조금 한마디를 해줄 수 있을까요? 시대적 흐름인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1950년대 미국의 생리학자인 안셀 키즈라는 분이 네. 지질 가설이라는 걸 세워서 네. 그때부터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이 나쁜 거로 계속 네. 그래서 그때 당시 타임지에는 네. 계란 액실 이렇게 진짜요? 그런 타임지가 광고가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이었죠? 2010년대 들어서면서 지질 역설, 네. 지방 역설이라고 네. 하면서
이제 우리 그 안셀키지의 이론이 잘못됐다고 해서 네. 이제 버터를 먹어라라고 하는 게 타임지에 올라왔어요. 힘이 있는 네.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더 위험한 게 지방을 좋다고 얘기하려면 반대인 탄수화물을 안 좋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생각하시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작용하지만 에너지원 주된 역할이 아니다. 얘는 몸에 여러 가지 조절 요소들을 만들고 몸을 구성하는 요소다. 그 외에 탄수화물과 지방은 어차피 둘 다 주요 역할은 에너지원이다. 네. 좀 더 짧게 쓰냐 길게 쓰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많으면 둘 다 지방으로 가고 적으면 그쵸. 적절히 쓰인다. 네. 그래서 둘 다 적절하게 먹으면 되는 것인데 지방을 나쁜 놈으로 얘기하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얘 많이 먹으니까 얘 많이 먹은 거에 대한 나쁜 점이 발생하는 거거든. 그러면 또 얘한테 꺼리가 생기는 거죠. 그동안 얘를 적게 먹었는데 얘를 많이 먹으니까 얘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얘 먹어도 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나한테 필요한 만큼 보다 적게 먹으면 다이어트가 되는 거고 네. 둘 다 나보다 필요한 만큼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건데 단백질만 포커스를 잡고 탄수화물도 지방도 잘 안 섭취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진짜 극단적인 단백질 우월주의죠. 네, 네. 그건 되게 위험한 영양적으로 거면... 봤을 때도 굉장히 하면 안 되는 식단 아닌가요? 해도 돼요. 그래요? 근데 비효율적이에요. 네, 어차피 단백질만 먹으려면 진짜 네. 뭐 닭가슴살 같은 것만 먹지 않으니까 네. 탄수화물과 지방을 거의 제어하고 네, 먹기 네,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동물성 식품이나 단백질을 포함한 식품은 지방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지방을 같이 섭취해서 그렇게 먹자는 취지가 현재 옛날에 그 황제 다이어트, 네, 네, 네. 뭐 에킨슨 다이어트, 뭐 ACHF 케톤 다이어트 다 그 형태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비타민 무기질 때문에 야채 같은 거 골고루 먹으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이어트 방법이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제어하는 건 별로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무탄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같은 결인가요?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덴마크 다이어트랑 덴마크 다이어트도 진짜 탄수화물 섭취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식빵 한 조각만 이렇게 네. 먹고 근데 이거는 알겠는데 무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그런 탄수화물에 좀 더 집착을 해서 무탄 하다 보니까 좀 더 극단적으로 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무탄 다이어트를 한 분들이 제일 처음에 느껴지는 건 네. 숫자적인 몸무게가 되게 많이 줄어요. 그렇죠. 네, 탈수가 일어나니까 네. 글리코겐이 빠져나고 네. 탈수가 일어나니까 몸무게가 많이 준다는 특징이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케톤 대사에 의존해갖고 가다 보니까 네. 생활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별하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탄 다이어트들을 하는데 주요 기관들, 특히 적혈구라고 하는 기관이 포도당밖에 못 써요. 우리 몸에 세포 30조개인데 네. 25조개가 적혈구예요. 제일 많거든요. 근데 걔가 포도당밖에 못 써요. 지방은 쓰지도 못해. 걔한테 포도당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있거든. 걔한테 필요한 만큼. 네. 근데 걔, 뇌도 포도당을 쓰는데 걔한테 줘야 되니까 뇌가 포도당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내 밑엔 다 지방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톤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걸 이용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케톤이 절대 위험한 게 아니고 케톤은 사람 몸에서 꼭 필요한 거고 네. 탄수화물 그래서 필요가 없고 케톤으로 충분히 대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랬다면 케톤은 안정적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거라면 근데 케톤 저장 못해요. 만들자마자 항상 소진을 해야 되거든요. 알코올하고 똑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들어오자마자 소진을 해야 돼요. 같은 결로 뭐 저탄고지를 너무 강력하게 추천하시는 분도 있고 저한테 너무 잘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냥 선택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원래 식습관이 그게 잘 맞으니까. 네. 본인이 그게 원래 식습관이 잘 맞으니까. 원래 그런 류를 더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저한테 만약에 저탄고지라고 저는 절대 못해요. 그 지방만 많은 식사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한번 해봤거든요. 아... 해봤는데 해봐야 뭔가 네네네네. 불편함이 이런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전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갇혀진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자유로운 걸 추구하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시도 자체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맞는 사람들 하면 될 것 같아요. 맨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뜨님은 저탄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앞으로도 할 생각은 없고 그냥 원하시는 분들 하세요. 항상 그냥 이 답변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나 이런 게 많겠죠? 그렇죠. 많이 아직. 계속은 될 거예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네. 어차피 에킨슨 다이어트에 다 아류작일 뿐이에요. 네, 에킨슨 다이어트의 아류작으로서 계속 그냥 그걸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어떤 이름을 특정 이름 아까처럼 뭐 덴마크 다이어트, 네. 뭐 케톤 다이어트, ACHF, 뭐 황제 다이어트 이름을 붙였을 네. 때는 그 뒤에 어떤 상품을 붙여서 팔아먹기 위한 상업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처음 만들어졌던 에킨슨 다이어트 계속 아류작일 뿐입니다.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저탄고지 잠깐 스탑하고요. 일반적인 식사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탄수화물의 적정 섭취량과 단백질의 적정 섭취량이 너무 어렵대요. 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는다고 하면 식단에서 일반 여성 뭐 기준으로 어떤 식품을 어느 정도로 먹는지를 약간 식품이나 정량으로 좀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미국에 이제 IOM이라고 있어요. 네. Institute of Medicine이라고 해서 의학협회 쪽이 있는데 거기서 권장하는 양은 1일 최소 섭취량,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거나 네. 정말 활동을 거의 안 하는 사람한테 네. 필요한 탄수화물 양은 130g 정도. 네. 이거는 거의 이제 뇌의 안정적인 혈당을 네. 공급하기 위한 양이고요. 거기에 내가 활동을 더 얼마큼 추가하느냐에 따라 탄수화물 섭취량을 늘리거나 네. 줄이지 마라, 늘려라. 그럼 최소 섭취량이 130g이잖아요. 네. 그럼 내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운동 안 해요. 거의 안 움직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진짜 거의 130g 정도만 먹어도 되겠죠? 네. 그러면 햇반으로 한 두 공기 하루에? 네, 두 공기인데 문제는 탄수화물 총량이잖아요. 네. 그러면 햇반만 먹는 게 아니고 뭐 반찬도 먹고 그쵸. 뭐도 먹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양을 거기서 70% 정도로 감량합니다. 그러면 130g에 70%면 지금 36g이 빠지잖아요. 네. 햇반 한 개 반. 네. 네. 그리고 나머지 야채들. 만약에 과일 먹으면 더 줄어들어야겠죠. 고구마로 따지면 고구마 100g에 약 28g에서 31g 정도의 탄수화물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 고구마 양으로 300g. 300g이면은 제가 따진 주먹 이만한 거면 300g 정도 나올 거예요. 지금. 이만한 여자 거. 작은 주먹 하나가 한 100g 정도 되지 않나요? 100g은 넘어갈 거예요. 그래요? 한 130g에서 150g 정도. 이게 한 130g 되는 것 같거든요, 제 주먹은. 200g 됩니다. 그래요? 네. 200g이나 돼요? 그만한 고구마 200g. 제가 손이 작아요. 네. 제 손 가지고도 한 300g 나올 거예요. 와, 같아요. 주먹 제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 300g 나와요, 고구마는. 그러면 이게 적정 섭취는 아니고 이게 최소 섭취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딱 그냥 편하게 일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한 끼에 밥 한 공기 먹으면 살이 찌나요? 유지가 되나요? 다이어트가 되나요? 일반적인 사람? 네. 보통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게 70에서 75kg 남성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그거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으로 하면 살 안 찌죠. 한 공기는? 네. 그러면 여자라고 하면 거기서 25%를 좀 덜어내니까 한 공기가 아니라 만약에 210g의 햇반이라고 치면은 한 세 스푼이라도 덜어내면 되는 거네요? 우리나라 국제적인 기준보다 네.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금 더 높게 측정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일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활동적이기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치더라도 활동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되게 좀 많이 설정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전체 에너지 섭취의 50% 정도를 주장을 해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1500칼로리 먹으면 750칼로리가 네. 탄수화물로 들어와야 되고 네. 그 중에 70%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탄수화물 양으로 따져보면 500칼로리면 한 125에서 130g 정도. 네. 그러면 한 세 끼를 먹으면 한 끼당 40g 정도의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 밥 한 공기에 탄수화물 몇 그램 들어가죠? 거의 한 60g 정도. 60g. 네. 그게 밥 한 공기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죠. 네, 네. 꾹꾹 눌러다 보면 소고기 남은 거. 그 음식점 가면은 네. 스텐에 들어있는 거 네. 나오잖아요. 네. 그거 꽉꽉 눌러졌으면 거의 한 공기 반 넘어가요. 네. 근데 거기에 진짜 그 공기 층 사이가 다 이렇게 밥알이 네. 나가게 보이게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걸 한 공기라고 따져요. 그게 60g 조금 넘어가요. 그럼 그거 3분의 2 공기. 저는 일단 이게 너무 복잡해서 이런 걸 계산하지 않고 먹고 그냥 체중으로 그냥 저는 다 체크를 하는데 이 수준에 와야지 진짜 자유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어렵네요. 단백질 섭취는 그러면? 단백질 섭취는 계속 네. 논란의 여지가 네. 많은데 최근에 좀 정리정돈이 되는 논문 중에 하나가 체중 킬로그램당 1.6g. 1.6? 네. 평균이요? 네. 원래 운동 좀 하는 사람한테 이 정도 아니었나요? 운동 좀 하는 사람한테. 아, 운동하는 네. 사람한테? 네. 근데 사실 저는 일반적인 분들도 네. 그 정도 먹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일반적인 분들. 그러면 약간 투머치하게 2.0g 그건 좀 많아요. 좀 투머치해요? 네. 어차피 진짜 막 이만한 단백질 분들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네. 당으로 바뀌고 살이 남은 건 네. 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그렇게 드셔도 되고요. 네. 다이어트 할 때 조금 그렇게 좀 올리셔도 됩니다. 근데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운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나는 운동은 잘 안 하는데 활동적이고 네. 살찌는 건 싫어. 그러면 단백질 섭취량을 조금 더 늘려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장 섭취량이 0.8에서 0.9g 정도 돼요. 네. 체중 킬로그램당 네. 거기보다 좀 더 높여서 1.2g 정도에서 1.6g 정도 사이 선을 맞춰서 드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요. 단백질은 어느 정도는 좀 의식적으로 챙겨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네. 저도 알게 모르게 예전에 이제 근육량을 확 줄이고 싶을 때 말고는
저도 모르게 다양한 곳에서 계속 섭취하기 때문에 저도 아마 이거는 초과될 거예요. 저도 육식을 원체 많이 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두유 대신에 무설탕 두유를 마시는 분들이 있고, 우유 대신에 저지방이나 무지방으로 또 먹고,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아 저는 무지방이나 뭐 소이밀크로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거는 올바른 선택인가요?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나요? 이제 감미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단맛과 네. 뭐 지방의 고소한 맛, 네. 뭐 감칠맛, 짠맛 이런 것들을 위주로 구성하잖아요. 네. 쓴맛, 신맛을 넣어서 감미를 잘 맞추긴 쉽지가 않거든요. 사람 인간 인지 자체가 네. 쓴맛, 신맛은 위험한 거 혹은 상한 거 이런 걸로 인지하기 네. 때문에, 단맛은 에너지, 짠맛은 몸에 꼭 필요한 네. 거, 감칠맛은 그 사이에서 아주 아주 고유의 맛 이런 네. 걸로 인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지방을 빼면 고소한 맛이 사라지고요. 네. 밍밍하죠? 단백질을 빼면 감칠맛이 사라지고요. 네. 당을 빼면 단맛이 사라지거든요. 네. 근데 합성 감미료로 어느 정도 대체하지만 지방 빼면 보통 당이 많이 들어가요. 네. 당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어요. 맛을 내려면. 당을 빼면 합성 감미료로 대체할 수밖에 없어요. 네. 처음에는 속이는 건 가능해요. 네. 근데 탄수화물을 결국 원하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결국은 다른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게 되죠. 물론 이건 가능해요. 아, 보상작용이 무조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의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 피자를 먹어요. 네. 피자를 먹는 게 좀 칼로리가 많이 들어오니까 네. 두려워. 그래서 제로콕으로 바꿔요. 네. 무조건 추천합니다. 무조건 하셔야 될 행동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탄수화물은 다 피자에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더 들어오는 쓸데없는 당들을 좀 줄이기 네. 위해서 네. 제로콕으로 바꿔서 드시는 건 저는 무조건 찬성합니다. 근데 대신 그렇게 두유를 먹는데, 먹으면 일단 당이나 지방이 네. 들어올 거라 인지를 하는데, 무설탕이나 이런 걸로 한다면 네. 결국은 그만큼 에너지를 채워주지 못하면 처음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딴 걸 더 먹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럴 거에는 그냥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맛을 지키면서 영양 성분이 있는 그대로 먹는 게 일단 조금 그렇죠. 더 바람직한 거예요? 두유 대신 무설탕 두유를 먹는데 네. 두유 먹으면서 예를 들어 빵을 같이 먹는다 네. 아니면 고구마를 같이 네. 먹는다 그럼 괜찮아요.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서 먹는 네. 거는 추천을 하는데,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두유만 먹는다면 다시 또 뭔가를 더 먹게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활동량이 대부분 거의 전 국민이 줄어들었잖아요. 이때는 평소에 섭취하던 어느 정도의 음식량이 있는데 칼로리라든지 먹는 양을 어느 정도로 줄여야 될지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살이 쪄가니까. 어느 정도 줄여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는데 소비되는 에너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실제 섭취한 양의 10% 정도만 줄여도 10%? 네, 10% 정도만 줄여도 뭐 예를 들어 2000칼로리를 먹는다고 하면 네. 200킬로칼로리 네. 줄여도 사실 거의 대부분 성인이 2000킬로칼로리도 먹거든요. 그렇죠, 먹죠. 네, 먹으니까 10% 200킬로칼로리만 줄여도 지금 활동을 못하는 거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일어납니다. 내가 무의식 중에 먹었던 디저트 한두 개를 그냥 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저녁 식사에 뭐 탄수화물을 살짝 덜어낸다든지 그 정도면 충분해요. 이 3교대 하시는 근무자들이 식단이 너무 불규칙하니까 팁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전 좀 어려워요. 이게 바이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그 러닝타임이 이쪽으로 바뀐다. 네. 그러면 중간에 텀이 좀 길어지잖아요. 네. 근데 자꾸 이 텀을 어떻게든 막 메꾸려고 중간에 식사 텀을 막 바꾸고 자는 타이밍을 받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텀이 길어지는 시간 마지막 타이밍의 식사를 좀 더 챙겨서 드세요. 더 두 배를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 1.3배, 1.4배, 5배 정도 드시고 나서 쭉 공복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유지했다가 그 원래 타이밍으로 빨리 최대한 빨리 되게 깔끔한 방법 같아요. 빨리 바꾸는 게 좋아요. 근데 막 자꾸 그 중간 어떻게 메꿔보려고 하다가 패턴이 변화되고 그러면 또 식사 타이밍이 틀어지니까 바뀌는 타이밍을 위주로 해서 마지막 식사 때 조금 더 많이 먹고 공복을 좀 길게 유지해라. 공복을 좀 더 갖는 게 좀 답이었네요. 그렇죠. 영양 마지막 질문인데, 운동 중에 수분 섭취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운동하다가 물 마시면 살이 찔 것 같아서 참는데요. 저 약간 네. 놀랬거든요. 어떻게 많아요. 해야 돼요? 많아요. 왜 운동하다가 물 마시는 걸로 살이 찔 수 있어요? 그분은 땀을 많이 안 흘리니까. 아, 무게가 느는 게 싫어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땀을 흘리는 것보다 물 먹는 양이 많으니까 네. 실제 들어가서 체중을 재보면 자기 체중이 운동 끝난 데 늘어나 있고. 체중 재면 안 되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체중에 집착한 체중 조절 원리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체중을 줄이는 건 어쨌든 물은 언제든지 수시로 바뀔 수가 그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체지방량을 얼마큼 줄여가느냐가 제일 포인트인데,
사실 물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운동을 하면 이 센서가 망가진다고 했잖아요. 갈증 네. 센서와 네. 식욕 센서가 망가지고 특히 갈증 센서가 운동 중에는 제대로 작용을 못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운동선수들한테 그냥 너 의미대로 물 먹고 싶을 때 물 먹어 라고 하면은 운동선수들조차도 자기 수분 손실량이 한 60%밖에 못 먹어요. 최대. 그러니까 못 채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나중에 체중을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또 탈수를 시켜서 체중을 줄이는 걸 원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그게 효과적이겠죠. 근데 그건 올바른 다이어트가 아니니까. 그래서 원래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적어도 손실한 양만큼 먹는 거고 네. 운동선수라면 체중의 보완과 퍼포먼스를 위해서 1.5배 정도를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라고 합니다. 운동 전에 나체 상태로 네. 체중을 재고요. 그 다음에 30분 정도 물도 먹지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네. 원래 본인이 하는 강도 운동하고 와서 땀 닦고 체중을 다시 재요. 그러면 내가 30분 동안 얼마큼의 수분 손실이 일어났나 땀을 흘렸나 알 수 있죠. 그러면 1시간 운동을 한다면 그거의 2배 기본 먹어야 되는 거고 운동선수나 운동을 강도 있게 하는 사람은 1.5배. 근데 이것보다 일단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의식적으로 계속 물을 꾸준히 마시는 거 아니야? 그게 제일 좋은 네. 건데 그걸 습관화 못 시킨 사람들 특히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네. 운동할 때 그 센서가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네. 물 건강 이런 거 없어요. 뭐 물 많이 먹으면 건강하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고 물은 목마를 때 마시면 됩니다. 물은 갈증을 느낄 때 마시면 네. 되고 갈증이 해소될 만큼 마시면 되는데 운동 중에는 그 센서가 망가지기 때문에 운동 중에만 의식적으로 먹어라. 이게 어렵네요. 근육통이 오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대로 안 한 거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운동은 무산소성 운동과 유산소성 운동은 네. 아니죠. 무산소 운동을 하면 그 포도당을 써서 하는 대사물이 젖산이 생깁니다. 네. 유산소 운동을 하면 대사물이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겨요. 네. 그러면 똑같은 운동 강도에 예를 들어 스쿼트 60kg로 10개를 네. 하는 운동 강도입니다. 네. A라는 사람은 이걸 하고 왔는데 막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네. B라는 사람은 이걸 하고 왔는데 아주 호흡도 평온해. 평온해요. 즉 으뜸 씨가 그렇게 하면 네. 되게 안정적일 텐데 처음 운동하는 분이 그렇게 했다간 막 얼굴 시뻘개지고 막 헉헉거리고 난리도 아니겠죠. 이 사람은 무산소 운동 위주로 네. 한 거예요. 으뜸 씨는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한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은 근육통이 안 생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근육에 젖산이 쌓이는데 네. 이 젖산이라는 게 근육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네. 수분을 다시 근육 속으로 땡겨요. 짠 거 먹으면 우리 물 갈증 때문에 물 땡기듯이 땡겨요. 그렇게 되면 근육이 약간 붓거든. 네. 그럼 그게 지연성 근육통이라는 형태로 남는 거예요. 그걸 얼마큼 잘 제거해 주느냐가 중요해서 내가 얼마큼 같은 강도의 운동을 유산소성으로 해낼 수 있느냐 네. 즉 유산소성 적응을 해내냐도 하나의 관건이고요.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근육통이 안 생기는 이유는 처음에 운동했을 때 그건 나는 무산소 운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근육통이 막 쌓이면 나빴던 근데 거예요. 저희는 지금 운동해도 근육통을 각각 느끼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무산소 강도를 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 계속 새로운 강도로 점진적 강도를 계속 노력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요? 네, 아이소메트릭한 거를 조금 더 넣어주는 그런 그렇죠. 것도 포함되고요. 근데 저같이 그냥 유지만 하려고 네. 저 완전 유죠. 운동하는 사람은 근육통 거의 안 생겨요. 아, 근데 이것도 있죠. 운동을 하는데도 근육통이 안 오는 경우 중에 운동을 정확하게 자세로 정확한 근육을 타깃해서 못 써서 안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많이 분산시켜서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태어나서 근육통을 한 번도 못 느껴봤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거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거죠? 그러면 근육통이 심한 날 운동을 해도 되나요? 근육통과 그런 운동 효과에 간의 그런 상관관계? 심한 날 운동을 해도 되냐? 네.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이제 웜업을 통해서 네. 혈액순환을 좀 많이 시켜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약간 부은 근육들은 운동을 할 때 좀 부상의 네. 위험도가 커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좀 전체적으로 시켜줘서 운동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끝나고 나서도 또 근육통이 중첩될 테니까 네. 그걸 좀 풀어줘야 되니까 근육통을 풀어주기 위해서 끝나고 나서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것들 예를 들어 이만큼 운동해서 천천히 내려오는 쿨다운 그리고 끝나고 나서 스트레칭도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흡이나 안정화를 시켜서 최대한 혈액순환을 선생님은 근육통 진짜 심한 날에는 어떻게 푸는 그런 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온탕에 조금 네. 오래 담그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혈액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네. 스트레칭 같은 걸 좀 많이 해줘. 저 스트레칭을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래도 하체 운동하거나 이런 날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제 경우에는 근육통이 심할 때 웨이트적인 요소를 아예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스쿼트 500kg 오랜만에 하면 저도 진짜 전신 근육통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 3, 4일 동안은 필라테스만 해요. 운동 강도 자체를 아예 다른 스타일로 바꿔서 필라테스는 그냥 순환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한쪽에 몰려있는 약간 그런 약간 집중된 근육통이 약간 이렇게 퍼지는 느낌? 이건 운동이 아니고 혈액순환이다. 네. 정도로 약간 제가 그걸 약간 입력을 시키면서 하는 운동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생리 기간에 운동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이거를 컨텐츠로 만들었지만 여전히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해요 일단. 왜냐면 저는 28일 주기로 생리가 너무 규칙적이고요. 그 다음에 생리통이 없어요. 그리고 뭐 약을 먹거나 막 그런 추가적인 게 아무것도 없고 평소에 어느 날 가도 똑같아요. 오히려 저는 생리 전에가 피곤하죠. 그럴 때는 약간 필라테스나 몸을 좀 순환시키는 운동을 좀 더 많이 주거나 아예 그냥 웨이트를 줘서 오히려 몸을 더 피로하게 해서 잠을 더 푹 자거든요. 근데 생리 기간에 혹시 일부러 무슨 운동을 안 하나요? 저는 제가 누워서 다리를 천장으로 올리는 엉덩이 뒤로 다리가 넘어가는 그런 오버헤드 롤오버 동작만 피하고 거의 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생리통이 심한 사람과 컨디션이 나쁜 사람, 뭐 그리고 생리 양이 많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보통 근데 이제 약간 생리 기간에는 자궁벽도 두껍게 하고 네. 그 안에 수분도 많이 지방도 많이 집어넣고 네. 이러다 보니까 붓고 막 이러니까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 아기 날 때 원리처럼 쥐어짜는 거랑 약간 네. 비슷한 원리인데 그게 더 심한 거고 사실은 생리 기간에 부으면서 아픈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통증들이 유발될 때는 되도록이면은 심한 강도의 운동, 그러니까 평소에 하듯이 완전히 강도 높은 운동은 네. 못하지만 혈액순환을 시킨 정도 운동은 해주는 게 좋아요. 그게 오히려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그냥 뭐 평소에 하듯이 막 스쿼트를 막 죽어라고 한다, 네. 뭐 캐트벨 스윙을 죽어라고 한다 이게 아니고 혈액순환 시킨 정도의 3보 걷기나 자연스러운 스트레칭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가벼운 집에서 하는 매트 요가 같은 거나 아니면 매트 뭐 에스피아는 필라테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조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강도를 한 30에서 사람에 따라서 한 70% 정도까지만 낮춰도 괜찮겠네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정도로 조절을 하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질문을 이렇게 주셨어요. 생리 기간에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혹시 칼슘이 빠져나가나요? 했는데 저는 이걸 처음 본 질문이었거든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가설인가요? 일단 보통의 이제 단백질 섭취를 늘린다는 얘기가 네. 어떤 식으로 늘리겠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보통 우리가 단백질 식품이라고 하면 동물성 식품이 많아요. 그리고 동물성 식품은 상대적으로 그 나트륨 함량이 조금 높은 네. 편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다 보면 나트륨이 좀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아무래도 생리 기간에 단백질만 먹는 거라기보단 전체 음식을 많이 먹어서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나겠죠. 음식 섭취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나트륨 섭취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문제는 이제 혈액에 있는 전해질 건더기의 네. 양이 있어요. 그 중에 나트륨이 제일 많거든요. 네. 근데 그 나트륨을 우리 흔히 양이온이라고 하죠. 네. 우리 어렸을 때 화학 해보면 옆에 플러스 붙어 네. 있잖아요. 네. 양이온의 총량을 꼭 맞춰요. 총량을 맞추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양이온이 나트륨 이만큼, 그 밑에 칼슘, 마그네슘이 이만큼씩 네. 있어요. 칼륨하고 네.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이 이만큼씩 있는데 그 양이 줄어들어요. 얘 때문에 얘가 네. 늘어나니까. 네. 그러니까 얘들이 줄어드니까 칼슘이 손실이 된다. 네. 그래서 칼슘 손실되니까 뭐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미한 진짜 재밌는 게 네. 칼슘은 어차피 혈액 내에 아주 조금 이것도 정말 미미한 세포내 갖고 있을 수도 없어요. 위험하니까 안 네. 갖고 있고 그래서 뼈다구에다 저장해 놓는 거거든요. 크게 의미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이 부족한 날에는 식욕이 더 당기나요? 전 당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 뇌가 좀 바보가 돼서 더 많이 먹게 되고 절제력이나 조절력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원래 잠을 안 자면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니까 네. 에너지 소비 늘어납니다. 네. 근데 문제는 테스토스테론 붙인 그 분비 줄어들고 네. 코르티졸 분비가 늘어나요. 네. 그럼 코르티졸 분비가 늘어나면 우리 배부름 혹은 포만감에 대한 민감도는 떨어지고요. 네. 반대로 배고픔에 대한 민감도 훨씬 올라갑니다. 그쵸. 그렇게 되니까 자꾸 배고픔의 영역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잠을 덜 자고 아예 안 먹었다면 그 사람은 체중이 더 빠질 겁니다. 네. 근데 잠을 덜 자는 대신 늘어나는 식욕에 반응해서 많이 먹으면 그러면은 이게 여러 날이 지속되면 일단 잠이 부족한 경우에는 살이 찔 확률이 더 환경이 갖춰지겠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 충분히 잠을 자고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면서 적당량의 운동을 하는 게 우리가 건강해지는 지름길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이게 못해 보면 다 아우르는 그런 답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 모든 질문들을 그래서 한 번 더 내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일단 너무 자그마한 그런 옆에서 누가 알려주는 어디서 살짝 본 어디서 약간 홍보를 하는 그런 것들로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정답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다 보면은 내 삶 자체나 내 마인드 자체는 계속 건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유지하려고 나만의 그런 삶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뭐 일단 우리 사는 세상이 되게 상업적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건강과 관련된 파트로 여러분들을 주머니를 계속 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말이 이제 우리는 광고를 먹고 산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런 일에 종사를 해보다 보니까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람은 항상성에 의해서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내 몸의 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도 정 부족하다, 그 내 몸이 정말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네. 그 신호를 받아들여서 빨리빨리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지 미리 애써 막 예방한다고 막 계속 뭔가를 들이붓는 행동은 생각처럼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영양적으로 또 생리학적으로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페톨로지 채널에서도 정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도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